피니야, 요르르, 너네 빨리 안 와! 왜? 무슨 일 있어요? 에이, 엄마, 무슨 일 있어? 너네 여기 탁자에 있던 돈 누가 가져갔어? 네? 전 아닌데요? 나도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말해. 누가 가져갔어? 나 진짜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도 진짜 아닌데. 계속 그렇게 시치미를 뜨시겠다? 그럼 돈에 팔이 달렸니? 가만히 있는 돈이 왜 사라져? 말로 하니까 장난 같지 지금. 요르르! 가서 사랑의 새추리 가져와. 너네는 오늘 둘 중 한 명이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회초리 맞는 거야, 알겠어? 에? 엄마, 저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나 진짜 안 가져왔어.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니? 남매가 안 좋은 길로 빠지려고 하면 구제해줘야지. 아, 빨리 가져와! 루야, 루루 없을 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 안 가져갔어? 저 진짜 안 가져갔어요. 그럼 루루가 가져갔다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전 진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여기. 자, 둘 다 뒤 돌아. 내가 전에 로블록스 현질한다고 몰래 가져갔나? 생각이 나질 않아. 그냥 내가 가져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혼내시지 않으실 거야. 엄마! 사실 제가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현질이 하고 싶어서 그만.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뭐? 근데 왜 지금 말해? 아까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했어? 가져갔다고 하면 더 혼날까봐 말 안 했어요. 죄송해요. 때리지만 마세요. 안 되겠다, 김리아. 너 옷 입어. 엄마랑 경찰서 가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거야. 빨리 옷 입어! 경찰서 가게. 이게 아닌데. 말하지 말걸. 엄마! 사실 저 아니에요! 엄마한테 맞기 싫어서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저 경찰서 가기 싫어요! 잘못했어요! 제발요! 저 돈 안 가져갔다고야! 너 지금 엄마랑 장난하니? 빨리 따라와! 엄마! 전 아니라고요! 이 엄마! 아유, 누구 닮아서 그런 짓을 배웠는데! 빨리 안 나와! 엄마, 저 진짜 아니에요! 웃기지 마! 너가 스스로 얘기했잖아! 너가 훔쳤다고! 아유, 진짜... 그건 맞을까봐 그런 거였다고요! 아이, 됐고! 빨리 따라와! 너같이 나쁜 어린이는 아주 경찰에 가가지고 경찰서 아저씨한테 수갑 채워져가지고 아주 혼쭐을 나봐야 돼. 어디서 도둑질을 배워가지고. 엄마는 넌 그렇게 안 키웠어. 빨리 따라와. 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꺼내줘요. 참 넌 나쁜 어린이구나. 엄마 돈을 훔쳐? 넌 징역 100년이야. 그래, 엄마의 돈을 훔치다니. 너 같은 나쁜 어린이들은 따라오렴. 무서운 아저씨들. 이 녀석이 감히 엄마 돈을 훔쳐? 들어가! 올라와! 감히 훔칠 돈이 없어서 부모님 돈에 손을 대? 들어가! 올라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나? 들어요! 제가... 아니, 아직 안 들었어! 다시 들어가! 뭘 훔쳤는지 말해! 제가 안 훔쳤다고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이제 말할 준비가 됐나?
아니 제가 아는 촛대도 그러네. 이 녀석이. 경찰 아저씨가 날 가두고 고문할 게 분명해. 아휴 진짜. 응? 꿍시렁꿍시렁거리지 말고 잘 좀 따라와.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도둑질이야 나쁜 건 배워가지고. 어? 엄마. 어? 얘들아 엄마 마트 잘 다녀올게. 집 잘 보고 있어. 다녀오세요. 2만 원입니다. 아유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아유, 돈이 딱 맞네. 다행이다. 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다리니까 얼른 가야겠다. 맞다. 리아야? 경찰서 거기 싫었다고. 그래 리아야 집 가서 생각해보자.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이마트에서 2만원으로 장을 봤네? 그게 무슨... 그니까 엄마가 아유 깜빡했네. 엄마가 장을 봤네. 너가 훔친 게 아니네. 집에 가자. 그날 밤 저희 엄마께서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에게 치킨과 피자를 시켜주셨고 저는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치, 어른이면 다인가?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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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봐. 재밌지? 엄마가 이 너 주려고 장난감 사왔어. 네? 미안해. 엄마가 쓴지도 모르고 리아한테 화를 냈네? 괜찮아요. 엄마는 나이 들으셔서 내가 쭈글쭈글 오겹살이시니까요. 엄마가 그리고 좌뇌가 잠깐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전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래. 어쨌든 사랑해 우리 아들. 네, 쭈글쭈글 엄마.